그게 서희도가 부는 향수였다니. 20년 전 그날 그 향수가 만들어진 날 너를 찾아갔었어. 네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최소한 내가 누군지는 알려주고 싶었어. 몇날 며칠 고민하다가 너네 집 앞에 찾아갔어. 내 이름은 서이도야. 나 기억 안 나? 그런데 마지막 순간 나는 또 바보같이 겁에 질려버렸지. 그날 너는 슬퍼 보였어. 많이 힘들어 보였어. 그래서 너의 뒤를 따라갔어. 그날 하루 종일 네 뒤를 졸졸 따라다녔는데 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. 네가 기다리는 사람은 내가 아니었으니까. 그때 네 머릿속엔 온통 대학생 오빠로 가득했을 테니 음침한 중학생 따위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지. 기억나. 그날 그 문제의 대학생이랑 유성을 보러 가기로 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와서 이별 통보를 하더라.